10초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정말 첫 번째 경기가 어마어마한 실력의 격돌이었는데, 두 번째 경기 어제도 사실 1경기들은 전부 다 매우 치열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허무하게 2대0 승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리퀴드라면은 자, 비치게이밍 상대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하튼 그런 관계로 진행되는 리퀴드 대 비치게이밍의 두 번째 경기, 흡혈마 닉삼설자 베네지는 리퀴드고요. 자, 비치게이밍은 2호와 고독한 딜을 빼주는데, 뭐 1, 2회는 흡혈마랑 닉스를 뺀 것처럼 빛의 소자 가져오는 리퀴드, 비치게이밍은 슬라다 지하군주, 자, 그리고 리퀴드는 벌목군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암살기에서 폭풍력 프리즈 선수 벤을 다 해주고요. 비치게이밍은 원소술사 나가세이렌 해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치게이밍이 지하군주와 슬라다라는 매우 출중한 한타기 시작, 그리고 한타 탱커들이 있는데 디스럽터로 아예 한타를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겠다. 또 이것은 물론 이제 디스럽터라는 영웅 자체가 조작 자체에는 뭐 크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 영웅일지 몰라도 FI 선수 손에 들어가면 이게 무시무시한 숙련자의 손에 들어간 디스럽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예비 시간입니다. 슬라다 지하군주 디스럽터, 이러면은 슬라다 디스럽터만으로도 일단 갱킹 자체가 매우 출중해지고, 지하군주가 단단한 탱킹 그리고 한타 군중 제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리즈 선수랑 어그레시브 선수는 이번에 정말 커서 딜링만 하면 되거든요. 리퀴드, 자, 벌목군을 일단 뽑아놨고 거의 뭐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의 도자 벌목군.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서포 크로케 선수 한 번 더 안정적인 루픽도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먹히긴 하고요. 뭐 여차하면은 근데 여기서 그림장만 루나를 꺼내기에는 이미 상대방의 조합이, 그리고 메타에서 슬슬 떨어져 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림장만 루나 이제 그냥 둘 다 열렸는데도 섣불리 가져오기 힘들고, 차라리 여기서 근데 길쌈꾼을 쓰려고 해도 디스럽터 지하군주 때문에 뭘 써도 까다로운 상황이죠. 아예 라이온으로 GH 선수한테 라이온을 주고 크로카 선수가 빛의 소자 잡는 식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라이온 뽑아주고 오프레인에서 마법 데미지로 최대한 지하군주 녹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벌목군 상대로 10초 남았습니다. 이거 지하군주 상대로 또 외계 침략자 강하다는 거 생각하면 일단은 우레사로 벌목군을 잡아먹고, 어그레시브 선수가 되게 중반에 강한 영웅들로도 끝에 그 정점을 보여주는 가면무사 같은 영웅들로도 어쨌든 후반까지 가서 화려한 모습 보여주는 선수인데, 루사 나와있고 리퀴드가 여기서 이제 외계 침략자를 꺼내드느냐, 그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라이온 자신들이 폭풍력 먹긴 그렇고 일단 벤을 해버렸고, 불꽃령 남아있고 불꽃령 외계 침략자 정도가 남아있는데, 문제는 디스럽터 슬라다 때문에 외계 침략자도 그렇게 막 살기 편안할 것 같진 않고요. 일단은 미락 선수의 영웅도 고민이 되고, 캐리도 자신들이 먼저 10초 남았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초 남았습니다. 야수 지배자, 레디언트 지배자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마튼바만 선수였나요? 이거를 특이하게 캐리로 쓰던 선수가. 10초 남았습니다. 다만 야수집에서 그냥 오픈한 미드로 보내고 벌목군의 위치를 바꿔줄 남았습니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리퀴드가 쓰는 야수집에서 조금 포지션 바꿔서 갈 수 있거든요. 예비 시간입니다.
여기서 같이 쓸 수 있는 영웅이 워낙에 많아서 그냥 무난하게 가면무사 밴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림자 마계 미드 영웅에 남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캐리 벌목군에다가 캐리 벌목군에다가 오프레인에서 야수비자 키우겠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리퀴드라면 뭐 야수비자 세이프도 가능하고요. 일단 미드에서 그림자 마계 한마디로 가장 순수하게 데미지 딜링 해줄 수 있는 미드 영웅을 착대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야수 지배자라면 땜장이도 남아있긴 한데 다만 땜장이가 나온다면 물리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긴 하고요. 외계 침략자를 리퀴드가 빼줍니다. 이러면은 불꽃령 나오나요? 미드에서 지금 레인전도 되면서 캐리까지 할 수 있는 게 오 테러블레이드 이런 미드 벌목군 완성이죠.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하군주 상대로 뭐 라이온 테러블레이드 나쁘지 않습니다. 지하군주 몇 번 잡아낼 수도 있는 조합이긴 한데 문제는 미드레인이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게이밍 자신들의 미드 영웅 아니면 이거 그냥 미드 우르사로 벌목군 레인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레인이 중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BC 게이밍 RTK 선수 레인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빛의 소자 라이온으로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되네요. 자 테러블레이드 야수비자 벌목군 일단 확고한 물리 데미지의 테러블레이드가 있긴 하지만 벌목군의 성장치를 잘 챙겨줘야 되기도 하고 벌목군의 지하군주 디스럽터 상대로 우르사까지 있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그냥 다 맞아 죽습니다. 불꽃령을 비치게임을 뽑으면서 테러블레이드 한번 녹여버릴 생각이죠. 이거는 자 비치게이밍 이런 불꽃령으로 벌목군 테러블레이드 둘 다 처리 가능하고요. 물론 야수지배자 상대로 좀 약할 수도 있지만 또 야수지배자가 먼저 물어야지 센 거거든요. 자 우리사 불꽃령 지하군주 정말 지하군주의 든든함 위에 오르사 불꽃령에 아주 확고한 물리 데미지 아주 확고한 마법 데미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걸 리퀴드가 레인전부터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야수지배자 라이온으로 뭔가 타이밍 잡을 수 있을지 라이온도 여기선 좀 파밍을 초반에 아예 좀 분배해주면서 전멸나감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전투를 준비하시죠.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야수비자 잡고요. 마튼바마 선수의 벌먹군, 미라클 선수의 미드 테러블레이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르사가 그리고 어그레시브 선수가 충분히 탑을 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자거든요. 물론 세이프레인 벌목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죽이긴 힘들겠지만 그냥 위에서 진짜 디스럽터랑 스라다의 보호 받아가면서 마트맘 선수랑 만레인 서는 것도 괜찮고요. 지하군 좀 아래로 와있죠. 레인서 팝니다. 이러면 또 벌목군이 도망칠텐데 이것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해서 많은 것이 갈립니다. 어쨌든 간 만레인을 세우는 게 되게 30초. 중요한 상성이라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쪽에 룬 먹으러 갑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메인서 파나요? 지금 룬 3개 먹었죠? 이지에는 자, 걸어서 빠지는 마트범 선수를 쓰라다가 확인하나요? 마트범 선수는 그냥 바로 이탈할 생각이고, 이러면은 바로 포탈 사나요? 아, 민첩의 신발 구매하고. 아, 리퀴드가 이게 포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빠지느라고. 이건 좀 그렇네요. 걸어서 이렇게 이탈하나요? 물론 마인드 컨트롤 선수야 정글에 돌 수 있는 영웅이라고 해도 마튼바운 선수 신발도 없이 걸어서 옵니다. 자, 이러면 우르사 2레벨 찍든가 아니면은 일단은 뭐 위에서 웨이브 하나 먹고 포탈 타면 되는거죠. 애초에 벌목꾼이 죽음 해제를 찍으면 지하군주는 치울 밖에 없습니다. 치울 수 빠지죠. 치울약 썼는데 이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거죠. 마트마 선수 어? 포탈? 포탈? 자, 한번 죽고 교환합니다. 제가 벌목꾼 여기서 이제 2레벨 찍죠. 다만 2레벨 찍으면서 구반사 기계하고서 찍어야 되는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디서프터도 2레벨 찍고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벌목꾼이 걸어온 만큼 포탈로 교환을 하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벌목꾼이 포탈 아까 낭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작은 사소한 차이가 큰 여파로 돌아올 수 있고요. 지하군주야 뭐 한번 죽었다고 해도 무난한 영웅이라서. 토카 선수의 라이온 GH 선수가 빛의 소재를 잡아주고 있네요. 우사 여기서 신발 나올 거고요. 자, 룬 FI 선수 먹었습니다. 환영과 빠져 나왔고요. 프리 선수, 미라 선수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데 포탑에 맞으면은 의미가 없죠. 어어? 뒤에 선수 저거 맞았어요. 충격도 맞고. 자, 근데 뒤덮더라도 어어? 일단 잡아내긴 하는데 마트마무 선수의 기동력 지금 따라갈 수가 없죠. 부사도 체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치유물약을 써줬기 때문에 치유물약 아까부터 너무 이상하게 쓰면서 마트바 선수 그냥 잡아버리면 우사. 틀릴 수는 없고요. 여기 또 펠린 선수의 디스럽터. 뭐 FR 선수와 펠린 선수와 둘 다 이렇게 풀이 겹친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디스럽터 선수 한번 들어가고요. 다만 불꽃이 아직 6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강렬한 그런 한타계 시에는 노릴 수 없습니다. 지하군주 지금 악의 구성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서 죽으면 회전력만 써도. 아, 그래도 포탑 가까이 가네요. 재단 한번 쓸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안 쓰고 버틸 지하군주 스킬 하나 쓰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한테 죽으나요? 일단 킬이 2킬 먹은 벌목군 잡아낸 다음에 보내줬는데, 그동안 정글 열심히 돌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 선수.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정글 덕택에 뭔가 레인전 상태에 비슷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연막 사용하면서 디서프터. 자, 미드 한번 찔러주겠습니다. 테러블레이드가 어쨌든 레인전이 그렇게 강한 영웅이 아니다 보니까 프리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묶어주고 3레벨 화염사슬. 저는 덜거 덧는 바. 4분. 자, 가죠 이거는. 그래도 스타운 넣어주고요. 안상 돌리고 이제 베리스키로 들어갑니다. 자, 미라 선수 다 죽는 그림.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화염고리가 이게 2레벨 화염 불의보호막으로 화염사슬을 좀 믿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화염사슬이 안 들어간 게 좀 컸죠. 아싸스 했습니다만 결국 킬로 이어지고요. 펜린 선수도 만화를 채우기 위해서 재단으로 갑니다. 마트마 선수? 구반수 기계군 아니었으면 불타 죽었죠. 지하군주한테 확실히 지하군주가 신비의 장원 나오면은 화염폭풍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을 작용합니다. 또 들어와요 이거. 또 들어왔고 이번에는 그냥 묻고
이번에도 가도 놓고 미라클로스 또 죽어. 아까 당했던 그대로. 어쨌든 슬러다가 신발 나오고 2레벨 지켜서 후회질 주만 나오면은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뭐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갱킹 가능하거든요. 자, 테라블레이드 포탈도 쿨이고 신발도 없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동 속도 315. 오늘도 나쁜 편은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서포트, 그러니까 GH 선수랑 크로카 선수의 라이온이 빈레인을 좀 먹으면서 레벨을 많이 올렸습니다. 와드 3개 박으로는 크로카 선수. 크로카 선수 위치 보이고 있죠. 에파 선수 빠져나갈 수 있나요? 자, 위쪽으로 이탈하고 크로카 선수는 모습이 와드 제거된 설마 여기서 박는 다음에 아 방금 봤어요. 그냥 6레벨이거든요 이거. 근데 안 들어가죠. 생각 많아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요. 앞에 계속 겁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드 있는 거 확인을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감시할 데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르스키 선수는 궁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이건 결국 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못 싸워요. 마스마우 선수도 저거 사슬 없으면 그냥 바로 순삭당하는 그림이었고요. 아르스키 선수가 현재 2레스 이제 수입으로 바꾸면은 그 와중에 어그레스 선수가 수입 1위? 왔다갔다 하느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벌목은 수입이 높지가 않습니다. 템을 어디 떨구고 왔나요? 자, 그리고 불꽃룡이 수입 2위. 그나마 벌목군이 수입을 3위 찍어주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계속 잡아먹은 지하군주랑 똑같습니다. 지하군주 2레스인데도 불구하고 수입 4위. 테러블레이드 두 번 연속으로 죽으면서 수입 5위로 떨어졌고 정글에 돌고 있다고 하지만 야수지 배자 수입이 빨리 올라가는 빌드는 아니죠. 궁수로 가죠. 그리고 자, 덕분이 3초 남아 있는데 마법 막대 쓰지만 죽입니다.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이거 황토가 죽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심판도 빌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현재 준비하는 거는 블라디미어 궁을 자, 그 과정에 미드레인에서 솔로킬 나오는 타이밍이죠. 궁이 있다고 해도 애초에 각 제구 불꽃전형 3연속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파 선수 와서 스턴 넣어주고 이건 뭐 잠깐 드립니다. 자, 코어드 연속을 잡아내면서 마튼바와 선수 벌목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테러블레이드는 아직 신발이 없고 FR 선수 4레벨인데 이거 GH 선수 잡히죠 이거는. 자, 바로 무빙. 하지만 크로커 선수 아직 궁이 없고 궁이 있었으면 뭐 디스럽트라도 노려봤을 텐데 다만 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거리를 살짝 봤어야 되고요. 필 선수, 크로커 선수. 다이어의 하부 포탑을 잡아내고 맞아 채우고. 지금 지배 투구 완성된 야수대가 자 우르사 한번 더 잡으러 가죠. 근데 우르사 이번에는 격분이 있습니다. 격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 와중에 아르티키 선수 정말 파밍 공간 잘 찾아먹고 있습니다.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선수도 뭔가 힘들고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한 방에 안 벗겨졌습니다. 프리 선수가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되게 위험하게 플레이하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덕 위에 라이온이 있는 거는 아는데 저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배짱이죠 신인만의. 회사는 블라디밀 곡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실스 반지만 끼고 지배제 투구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템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연막 사용해서 잔영 지금 두 개 남았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잔영 디스럽터는 아예 위로 빠져요. 이거 한번 벌목군 잡겠다는 건데
연막 쓰고 불꽃형이 미드 찌르면서 동시에 안심하는 마트마만 선수를 잡아주겠다라는 식의 운영인 것 같고요. 찾은 사람이 이인자라니까. 일단 라이온 6렙의 직전입니다. 6렙을 아직 안 찍... 이제 6렙을 찍혔어요. 6렙을 여기서 궁 들어오나요? 아니 벌목군이 미드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리퀴드 입장에서 가장 최선이죠. 라이온도 안 죽었고 벌목군도 미드로 오면서 디스럽터 갱킹 피했습니다. 자, 슬라다는 투명화 먹고 오고 있고요. 투명화 먹는 거를 못 봤습니다. 프로카 선수는 제가 썼고요. 슬라다 아직 궁 없는데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하나 이거? 자, 스타 들어오고 마법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구속 들어오고 아, 프린 선수가 287거든 300초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입 쭉쭉 올라갔고요. 마트바우 선수도 아, 너무 이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도전의 두건은 뽑았지만 거기까지 도전의 두건은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딜링이었죠. 그리고 디스럽터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빛의 소자는 염동 지팡이. 바로 염동 지팡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는 것도 하고 생존력이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위쪽 1차 밀어냈고 포탑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비치 게이밍. 여기서 슬라다 잡으러 옵니다. 만만한 게 슬라다죠. 슬라다 어쨌든 이 타이밍에 전멸한 검을 위해서 타이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았고 깔끔하게 버립니다. 안 오죠 아무도. 자, 이건 바로 아래쪽 1차 밀릴 거니까 우리는 미드 1차 밀자라는 거고요. 테러블레이드 그동안 파밍 중. 용의장착 거의 나왔고요. 한번 들어가나요? 다이어의 중국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메칸즘 나와 있는 지하군주 펜리 선수 연막 쓰고 와서 와딩해 주고요. 슬라다 한명입니다. 어플 무산 쪽하는 불사. 들어가 이제.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레디언트의 공격하고. 자, 바로 놓고, 들어가서 죽어 놓고, 이거 속이 너무 안 쓰니까, 빡이 몇, 뒤에서 아예 자산까지 써내면서, 안전하게, 포탑에서 먼저서 공격을 잡아내고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이거 포탈? 왜 탔죠, 우사? 일단은 시야 한번 확보해 보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사는 그냥 블라디미어 국물 위에 바로 전멸라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쟁 경로 감염사도 그렇고 어그레스 선수 진짜 무슨 역사책 느낌이네요. 블라디미어 국물을 아직도 많은 우리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전멸라검 받아야죠. 디스럽터는 지식의 우서 구매하고 프리 선수 여행의 장화 바로 준비합니다. 뭐 여유롭다는 거죠. 무난한 시간에 불화의 두건 나오고 킬도 잘 먹었습니다. 4킬 0대스 2어시 4킬 0대스 2어시가 나옵니다. 아르트케온스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리키드 잔상을 하나 돌리고 마트마 선수 이건 사실 타이밍 좋았어요. 스턴 걸렸으면 바로 잡히는 그림이었는데 약간 FI 선수가 느슨하게 스턴 타이밍 잡았다가 마트마운 선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MMR 개인 실력이 높다는 건 결국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칸즘 썼지만 지하군주 비명행사 그래도 여기서 파이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 딜링이 부족해진 타이밍이 오거든요. 에파이 선수 적극적으로 파밍하면서 전멸라검 생각보다 파밍할 시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전멸라검 나오는 타이밍이 벌써 나왔죠. 투명화 또 나왔습니다. 정말 아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조금 비슷한 룬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 자, 우르사 진짜 심판도 빌드 가지고 있고요. 결국 블라디미어 공물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심판도로 가기 위해서. 빛의 소자가 위에 어딘가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지도자 포탈 구매하나요? 프린 선수 온 거 보면은 빠져야죠. 근데 프린 선수도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둘 거거든요? 오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은 달려서 아 이거는 어? 아 약간 스킬 꼬였어요. 이거를 아예 아래쪽에다 했는데 바로 옆이었죠. 그냥 그리고 뭐 빛의 노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런 줄타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 자신의 효율을 발휘한다는 게 결국 최적의 효율이라는 거고요. 지하군주 아직 막으러 가나요? 아래쪽에 디서프터 혼자 있긴 한데 그러니까 디서프터 있는 것만으로도 리퀴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리거든요. 자 어그레시브 선수 아가님의 홀 2분 남아있는 상황. 수라다 전멸하고 나와있고요. 다만 둘이서 수상 안돼요. 불꽃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갱킹을 어? 여기 포털 오는거 해줬고요. 브라티키 선수 이거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을텐데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이만 치고 빠져나갑니다. 뒤에서 우리사. 자 우리사 지금 상태에서 궁극기가 잠시 감소도 되는지 감소지만 빛의 소호자 때문에 궁극기를 멋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너스 선수가 궁극기 되게 잘해주면서 자 오우라 네크로미콘이 아니라 오우라 위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자라니까. 자 미라클 선수고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 타협권 그래 쓰자마자 중국 포탑이 공격받고 스턴! 오히려 이거는 자 어둠의 기운을 쓰는 것처럼 해놓고 아예 미드에서 두 명 잡았습니다. 또 낚시했어요. 비치 게임이 아래쪽 포탈 타고 어둠의 기운을 쓰면서 비라크 선수 포탈만 끊어주고 3차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설마? 3차까지 갈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3차 갑니다. 알겠다. 아직 남아있을 때 아 이거 빛의 소자도 삥 돌아가야 돼요. 자 GH 선수 아 이번에도 못 묶었어요. 지금 돌리기만 성공했고 지도자 소환을 못하고 사망합니다. 크로커 선수 왔고 3명 뛰었지만 궁극기 없기에는 궁극기가 1레벨. 자 이게 소모되면서 체력 회복되는 상황. 자 그러면은 이제 빠져야죠. 자 그래도 아래쪽 포탑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빛의 소자 없을 때 또 들어가나요? 자 필 선수 아래쪽 한번 맞고 오겠다는 건데 이건 약간은 문제가 있죠. 지하군주 많아 없고요. 자 그래도 방금은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균열 타는 척 하다가 미드 잡아버리는 플레이 되게 좋았습니다. 지하군주 데미지 위치의 오라도 이미 만렙이라서 데미지 상당하고요. 자 아가님의 호흡이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다만 아가님의 호흡이 나온다고 해도 이 디소프터와 지하군주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드랍 걸리면은 일단 빛의 소자부터 끊기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테러블레이드가 지금 뭐 활개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테러블레이드 지금은 싸울 준비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아래쪽에서 파주는데 문제는 아래쪽 이제 3차밖에 안 남아서 막으러 꽤나 쉽습니다. 위에 분명 빛의 소자 혼자 있을 거다라는 거죠. F5 선수 달립니다. 뭐 이게 아슬아슬하게 시야 잡아주고 있습니다. 위에 숨어서 또 밀어주는데 이제 스포트 타야죠. 사용하지 않고. 자 위에 계속 있는 거 알아요. 어 근데 어둠의 기운으로 돌아오죠. 아래쪽 맞고 바로 돌아옵니다. 2차 불겠다는 거고 지하군주의 이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이제 불꽃령도 잔영을 뭐
여행의 자화가 15초긴 합니다만 잔영이 있긴 있거든요. 자, 이거 스카도 나왔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 쪽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깎이고 있는데 아르투키 선수가 탱킹을 주고 프리 선수 아래쪽에 한번 막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멸 라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링켄이겠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 자, 이렇게 포탑 이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비치 게이밍. 리퀴드가 어찌됐건 자신들이 보여줬던 지체소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신들은 되게 묵직하게 되게 한 번에 2차까지 뚫어버리는 돌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1차랑 2차를 밀러 갈 것 같은데 일단 빛의 소자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가님의 홀 1000골드 남기고 있는데 문제는 1000골드 아가님의 홀 나오는 순간 3차 방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맵이 넓은 상황에서 맵을 넓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의 소자의 기동력을 살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파이 선수 뭐 들어가는 거 상승 못 봤습니다. 자, 위쪽을 어쨌든 꾸역꾸역 푸시해내는 빛의 소자. 자, 1차 내주고 2차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포탑 와서 디나이 칠 거죠, 이거는. 잔영 대놓고 두고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디나이 되었습니다. 웨이브 하나 밀어내고 합류 하나요? 아니 하나 더 미나요? 자, 프리즈 선수 이쪽 웨이브까지 분리합니다. 잔영이 시간이 뭐 아직 좀 남았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매우 강력한 타이밍이거든요. 블라디미르 고물도 있고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지하군주가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하군주가 경갑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한 번에 급격한 힐 이후에는 애매합니다. 자, 일단 포함 들어왔고 자, 지도에서 지도까지 들어왔는데 영국이 좋았고요. 일단 우르사가 지금 부사용 중이라서 일단 녹긴 녹습니다. 자, 펠린 선수까지 녹여버리고 대신에 뒤쪽에서 빛을 잡아내지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 선수가 전멸 하지 못하고요. 이걸 타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여기서 뒤쪽에 대기하고 있고 또 특히나 마트마운 선수를 염동력을 빼주는 플레이 해주면서 디셉터 완벽한 카운트 쳤죠. 자, 리퀴드 이번에도 한타로 한 번에 미라클 선수 수입 1위로 올려놓습니다. 대략 궁극구 나오고 발목근을 혈석 16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FR 선수가 투명화라는 일단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탈바꿈 끝나는 타이밍에 다 살아나거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받아요 이거. 일단 투명화 거의 끝납니다. 스턴 넣어주고 벌목꾼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뒤로 돌아와서 자, 마트방 선수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 스턴 한번 더 들어가고 뒤에서 다 묶이고요. 마트만 선수 아직 살아있습니다. 펠린 선수 사망하고 어그레스 선수까지 사망했습니다. 벌목근 매우 강력한데 앞에서 진짜 도전도까지 쓰면서 여기서 불꽃이 또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리퀴드 페이스 로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턴바벨 선수를 수작시키려고 했는데 수작이 안 되죠 이거는. 자, 이러면은 중반에 몰아붙이려던 계획이었던 비치게이밍 타이밍 완벽하게 틀어지면서 이제 미라클 선수가 지금 마튼바 선수가 수입이 90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딜링을 버텨낼 수 있고요. 자, 로샨 알겠다는 미라클 선수. 근데 여기서 또 스탑 잘 들어가서 크로카 선수 잘 컸어요. 여기서 또 물에서 들어가려다가 두 명 잡히고 여기서 계속 다 잘립니다. 이거를 뭐 한 명이라도 같이 갔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둘이서 갔다가. 레디언트의 중동 포탑이 그건 좀 이심이야. 지금 그냥 탈바꿈 돌아오거든요. 알겠어, 탈바꿈으로 그냥 밀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이거든요. 알겠어, 아가님 나왔고. 레디언트의 중동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동 포탑이 공격받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이렇게... 고도발씁니다. 램프 끊어줄 수 있나요? 저 7월 18일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마사오 선수 이번에도 노리는데 코카 선수 이번에 스턴. 자, 미드 병영 날라갑니다. 이거 아르티오도 고드발을 했지만 마트바 선수에겐 작동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트바 선수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싸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한타 실수로 DC 게임이 리퀴드가 그동안 숨죽여서 크고 있던 거는 정말 이 한 번의 푸시를 위한 거였거든요. 테러블레이드 탈방풍 돌아오자마자 오라 받고, 오라 어마어마하게 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골목 포인트로 가는데 또 사람 나오고요. 염동력 지팡이 이건 살릴 수 있습니다. 뒤서부터 하지만 이제 딜러가 죽었어요. 어그레스 선수 사망하고 에콰이 선수, 토카 선수가 라이온을 마무리. 자, 이러면은 바로 GG 나오죠. 비치 게이밍, 자, 난전이었던 1경기랑 다르게 2경기는 리퀴드가 참고 참아서 한 번에 한타로 한 번에 뚫어버립니다. 비치 게이밍 한타를 한번 내준 이후에 너무 안일하게 3명씩 2명씩 잘리는 그림으로 자, 1대1 만들어지고 경기는 3경기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티비 3코와 스타 시리즈 자, 랜 파이널 2일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